레드벨벳 선배들을 좀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? 있어요. 어때요? 얘기를 했어요? 진짜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. 어? 아, 향을 맡았어요? 아, 그래요? 네. 사람한테 향기가 나지. 사실 가수도 좋지만 좀 다른 직업도 한 번쯤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? 저 원래 인생 목표가 있었어요. 네? 저는 레드벨벳 선배님 진짜 굉장히 팬인데 네? 팬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. 아, 네. 팬클럽 활동? 맞아요. 그 컴백하면 산옥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. 네. 막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응원하고. 레드벨벳 선배들을 좀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? 있어요. 어때요? 얘기를 했어요? 진짜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. 어? 아, 향을 맡았어요? 아, 그래요? 네. 사람한테 향기가 나지. 맞아요. 그래서 진짜 나는 향이 안 나는데 진짜 선배님들은 좋은 향이 나는구나.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약간 생각했어요. 완전 팬이구나. 에이, 그러지 말고 향수를 좀 바꿔봐요. 축하 공연을 위해 음색 요정이 찾아와 주셨습니다. 요정님! 누구야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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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여기서 나오네. 보아 선배님 아토란티스. 오! 함께 준비해봤습니다. 애들한테. 네, 그쵸. 저 먼 바다 끝엔 뭐가 있을까? 다른 무언가? 세상과는 먼 이야기.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? 천사와 나팔 부는 아이들 그렇게도 멈춰지만 봐 울리지 못한 나의 수많은 얘기가 돌아보고 서면 언제부턴가 감사합니다.